네, 글로벌 라이브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슈카님은 비록 휴가를 가서 자리에 안 계시지만 저와 함께 우리 글로벌 라이브를 든든히 지켜주실 분이 또 오늘 나오셨죠. 미래에셋의 장의성 선임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아, 오프닝 멘트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 너무 와닿은 말씀이었고요. 또 네. 이게 어쨌든 이 업계에서는 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미래를 또 그리는 사람이 그렇죠. 예, 그 왜 그러냐면 예. 그 시청자분들이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예.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뭐 다 이렇게 긍정적이냐. 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약간 이제 애널리스트 말고 펀드 매니저나 저희처럼 이렇게 뭐 PB나 WM처럼 네. 직접 이렇게 운용을 하는 사람들은요. 특히나 네. 더 낙관 편향인데 네.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아. 그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뭐 저 같은 사람이 나오면 되게 낙관 편향처럼 보이시는 겁니다. 네. 왜냐면은 저도 이 업을 시작하면서 제가 들어와서 사실 1년 만에 금융위기 맞았고요. 또 이게 또 원래는 이제 국내 주식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아, 예. 뭐 한 거의 10년 동안의 박스피 동안도 겪었었고 정말 많은 위기가 있었거든요. 그 위기 동안에 정말 많은 동료 선후배들 업계를 떠났고 뭐 좋게 떠난 거보다 안 좋게 떠난 게 네, 많지 않은지 네. 본인이 포기하거나 근데 결국에는 낙관적이고 긍정적이고 항상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았고 지금도 어쨌든 성공을 했다라는 거죠. 네. 투자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좀 그 점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은 항상 있을 수 있지만 또 그걸 긍정적으로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장의성 선임 매니저님께서는 긍정적인 소식만 잔뜩 들고 오셨을 거죠? 뭐 분석은 냉철하게 그리고 하지만 사고는 긍정적으로. 아, 네. 그렇네요. 그렇게 분석은 하겠습니다. 냉철하게.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슈부터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일단 뭐 중국 증시 마감하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어제 제가 그 오늘 10시 반에 LPR이라고 미국의 중국의 사실상 기준금리 발표한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동결했어요. 동결 전망이 좀 우세하긴 했었는데 15개월째 동결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오전장은 또 마이너스로 오전장이 좀 마이너스로 좀 끝났었는데 여긴 또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제랑 좀 비슷한 모습 오후장에 네. 반등을 하면서 그거를 또 마이너스를 좀 극복을 하는 조금 다른 시장하고 달라요. 중국이 요새 오전에 빠졌다가 그걸 그때 회복하면서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지수 보면 뭐 상해 종합은 마이너스 0.07이니까 보합 수준인데 뭐 심천 성분 플러스 0.12고요. 다 마이너스에서 올라온 거고. 그런데 뭐 창업판도 플러스 0.41, 과창 50 플러스 0.76. 요새 많은 분들 막 그 요새 나오시는 뭐 김경환 팀장님이나 뭐 박수현 네. 위원님 이렇게 강조하시는 지수들 좋았고. 근데 역시나 또 항생 홍콩은 안 좋네요. 항생은 0.84% 빠졌고 항생테크도 1.27% 빠졌습니다. 항생은 홍콩 시장 어쨌든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많기 때문에 오늘 미중 갈등에 대한 뉴스들이 좀 몇 개 있었거든요. 네. 이런 것도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 LPR 먼저 말씀드리면 동결을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로이터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중국 당국이 이제 고르지 못한 경제 회복세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책을 조금 전환한 건 맞지만 혹시 모를 거품이나 리스크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것이다. 그 거품과 리스크에 대한 거는 부동산과 원자재를 타깃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유동성이 풀리면서 이쪽으로 거품이 끼는 거는 또 경계를 하고 있다. 약간 좀 조심하고 있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슬쩍 그 힌트를 주시긴 했는데 오늘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주요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라고 하셨는데 네, 무역 갈등도 있고 좀 군사적 갈등도 있고요. 그래요? 네. 뭔가요? 일단 이게 퇴근길에서도 우리 염성환 이사 께서 잠깐 얘기하신 뉴스인데 네. 오늘 대만이 많이 빠졌거든요. 대만이 한 1.4% 정도 빠졌어요. 예, 1.46% 빠졌네요. 이게 그 대만에 오늘 민간용으로 개조한 거긴 하지만 미군 네. 수송기가 대만에 착륙을 했습니다. 이게 보면 대만에도요. 그 대만 주재 미국 협회라는 게 있어요. 예. 일단 79년에 단교를 했죠. 중국이랑 수교를 하면서. 그렇죠. 하지만 뭐 약간 민간 기구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제 뭐 대사관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그런 협회가 있단 말이에요. 이 관련해서 미군의 수송기가 C-130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민간용으로 개조한 거긴 한데 이게 오늘 타오위안 국제공항에 착륙을 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출발해서 온 건데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신규 취임 협회장의 물품을 날랐고 또 전임 협회장의 물품을 다시 이제 밖으로 나르는 그런 이송 관련 업무였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15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이때는 네. 진짜 그 군 수송기가 왔었어요. 오키나와 공군기지에서 출발한 C-146 울프하운드라는 수송기가 송산공항에 착륙을 했었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제 반발을 하는 거죠. 아마 과거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수송을 꼭 군용기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죠? 이게 또 민간협회니까. 중국에서 이거 살라미 전술이다. 엄청난 반발을 했습니다. 이 살라미 전술이 뭐냐? 이 살라미는 드셔보셨죠? 어, 그럼요. 그 소시지 같은. 예. 예. 뭐 이태리 소시지인데 예, 얇게 예. 아주 점여서 하는. 이게 그래서 살라미 전술이라는 게 뭐 이제 북한 관련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건데 네. 얇게 이제 보면 살라미처럼 단계를 잘라서 나눠가지고 하나씩 뭐 이렇게 해결하거나 아니면 하나씩 압박하는 그런 전략을 살라미 전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뭔가 크게 터트리는 건 아닌데 조금 조금씩 뭐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살라미 전술이라고 반발을 했는데 미군기의 대만 착륙이 일상화하는 걸 좌시하지 않겠다. 또 불장난을 멈추지 않으면 엄중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약간 뭐 이런 불장난 뭐 이런 거 좀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많이 쓰는 용어죠. 국가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또 15일 날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네. 16일 날에 이제 그 중국의 푸젠성이라고 있는데 네. 이제 대만 해협 딱 맞닿아 있는 곳이죠. 네. 여기서 대규모 상륙 작전을 했어요. 이 상륙 작전은 중국했다는 얘기인가요? 중국했다는 얘기죠. 예. 예. 자기네 푸젠성에. 근데 네. 대만을 마주보고 했다는 얘기는 대만에 상륙하는 걸 가정하고 한 그러네요. 거잖아요. 훈련을 해본 거네. 자기네 땅에 상륙하는 건 없으니까 그런 이제 군사 작전도 했기 때문에 이런 갈등 구조 속에 오늘 또 그 미국의 민간용으로 개조한 수송기가 착륙하다 보니 이거 중국이 너무 반발했고 좀 대만은 불안하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오늘 대만 지수가 좀 크게 빠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선임님? 원래 이렇게 대만이 이렇게 불안전한 요소가 있다라는 건 그 네. 반대로 미국이 그만큼 대만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대만의 여러 반도체를 비롯한 여러 중간재 부품들의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밸류체인에 이제 편입되는 기조를 이걸로 읽어도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좀 반반이에요. 반반이요? 왜냐하면 대만의 경제라고 하는 건 아직도 예. 그래도 중국 쪽에 훨씬 더 많은 포션이 있을 거고요. 그거를 잃는다는 것도 굉장히 큰 리스크고 또 뭐 최근에 뭐 파인애플 논란 네. 파인애플 그 수입을 중국이 금지하면서 뭐 난리가 났었고 경제적으로는 우리보다 더 심하죠. 중국 예속돼 있는 게 더 심할 거고 또 어쨌든 그냥 미국이 도와주는 건 고마운데 안 시끄러운 게 제일 좋은 거죠. 안 시끄러운 게 뭔가 불안불안한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미국과 중국이 이런 식으로 일촉즉발로 가는 거는 약간 우리의 땅이 전장으로 될 수 있는 불안이 네.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미국이 아예 진짜 제대로 그냥 뭐 해구산을 해준다든지 뭐 핵기지를 세워준다든지 이게 아니라면 좀 불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사 관련한 충돌뿐만 아니라 무역 뭐 이런 경제 쪽에 이슈도 있었다고 하셨는데 뭔가요? 네, 그거 전에 이제 또 사이버 범죄 관련된 게 있었는데 예. 중국의 사이버 해커 집단이 많잖아요. 네. 이거 관련해서 미국하고 동맹국들이 이 사이버 범죄에 대한 공동 경보문을 뭐 각각 다 발표를 했어요. 뭐 일단 어제 19일이죠. 미국의 국가안보국 NSA 그리고 뭐 사이버안보기관시설안보국 CISA라는 데가 있고 또 FBI 여기서 이 중국 해커 집단의 배후는 중국 정부다. 중국 당국이다. 그리고 그들의 공격 수법을 공개하면서 좀 경보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뭐 EU, NATO 그리고 또 파이브 아이즈라고 있죠.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 파이브 아이즈 그리고 거기다가 여기도 안 끼는 일본까지 네. 중국발 사이버 공격 유형을 공개하면서 중국발 사이버 그 해킹에 조심하자는 경보문을 발표를 했어요. 뭔가 네. 이게 다 동맹국들이 똘똘 뭉쳐서 그렇네요. 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는 또 이런 데 또 어떻게 좀 미꾸라지처럼 빠진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중국이 또 반발을 하죠. 엄청나게 반발을 하죠. 일단 우리가 배우가 아니다. 정부가 배우가 아니다. 그리고 그런 움직임에 단호히 반대한다. 그리고 제재하면은 반드시 보복한다. 약간 사회주의 특유의 그런 이런 문구들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또 미중 간에 이거는 무역을 넘어서 약간 군사와 사이버 쪽으로 안보 쪽으로 충돌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무역 쪽으로는요, 좀 해결의 실마리의 뉴스가 좀 있었어요. 그래요? 예. 이게 이제 자넷 옐런의 그 얘기였는데요. 물론 이 얘기는 16일 날 했다고 해요. 유럽 갔다 왔었거든요. 유럽 갔다 오면서 한 얘기를 보도가 아마 19일 날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미중 무역 협정이 파괴될 수 있다. 그러니까 타이틀만 보면 좀 안 좋, 이상하잖아요. 네. 타이틀을 이렇게 뽑으시더라고요, 기자님들이.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이 미중 무역 협정이라는 거는 뭐 일단
약간 휴전협정 같은 거였는데 누가 한 겁니까? 트럼프 정부가 그렇죠. 한 거잖아요. 예.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한 거고요. 어쨌든 그 이 미중 무역 협정을 넘어서 그 미중 무역 갈등까지 통칭해서 문제를 삼은 거고요. 왜냐하면 관세로 때렸잖아요.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관세는 소비자에게는 일종의 세금이고 미국 정부가 미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다. 관세를 물린 거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 지우기 일환일 수도 있고요. 또 관세라는 거에 대한 진짜 피해는 미국 소비자들이 봤다라는 거를 또 인정하기도 한 거고 네. 또 하나는 이 관세를 때리지 않아도요. 지금 돌아가는 형국을 보시면 다양한 방법으로 중국을 그럼요. 괴롭히고 있습니다. 맞아요.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예, 그거에 대한 자신감도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변화의 그런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당연히 이제 중국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화답을 했는데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있어요. 그 안경 낀 네. 남자분인데 요새 자주 나오셔서 예. 그 이런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뭐 일본의 후쿠시마 그 물 깨끗하게 해서 방류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니네 마셔라 막 이런, 그렇죠. 이런 얘기하는 그 친구가 이제 무역관계의 본질은 상호 이익과 윈윈 아니겠느냐 조만간 뭐 만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관세 쪽에서는 좀 진전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거는 네. 시장에는 일단 좋은 얘기가 될 겁니다. 이것 네. 때문에 무역이 위축되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복잡한 미중 간의 뉴스들이 좀 얽혀 있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야, 오늘 미중 간의 소식은 뭐 냉탕 온탕이 다 같이 섞여 있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미국 증시도 한번 말씀을 좀 주시죠. 일단 어제 많이 빠졌다가 나스닥만 네. 조금 그래도 낙폭을 줄였는데 아, 좀 오버해서 빠진 것 같고 그걸 오늘 보니까 좀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뭐 다우존스 선물 0.65% 플러스 S&P 500도 0.51% 나스닥도 0.4% 선물 오르고 있고요. 유럽 시장도 보면 뭐 유로스탁스 기준으로 한 0.58% 뭐 이렇게 뭐 영국도 한 0.5% 이런 식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요. 좀 반등은 나오는 것 같고요. 일단은 어제 뭐 또 이제 교수님하고 우리 장 엔젤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국채금리 왜 이렇게 빠지냐. 그래서 이 국채금리가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전망이. 그렇죠. 예, 그래서 국채금리 하락의 미스테리 그거에 대해서. 좀 조사한 것들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에 정말 좀 풀어주세요. 이거에 대한 이제 숨은 이제 EU 중에는 부채 한도 협상이 좀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이제 네. 내용들이 있어서요. 이거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국채 금리가 오늘도 보니까 1.22를 하회하고 있는 것 같아요. 10년물 기준으로. 네. 사실 이게 격세지감이죠. 2% 간다고 했는데 이게 표면적인 이유는 뭐 경기둔화 우려, 뭐 맞을 수 있죠. 그리고 델타 변이 출현, 그리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 거기다가. 어쨌든 뭐 합의는 되고는 있지만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돈 쓸 일이 늦어지니까 이제 채권 발행이 조금 딜레이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여기다 더해서 좀 실질적인 이유는 어쨌든 수급 이슈예요. 이게 최근에 7월 들어서 미국의 국채 발행량이 좀 줄고 있거든요, 확실히. 네. 근데 정부 저 뭐야 연준은 양적 완화로 매달 국채만 800억 달러씩 사고 있잖아요. 모기지 400억 달러에 1200 달러니까 근데 사는 주체는 있고 시중에 돈은 넘쳐나는데 공급이 줄어드니까 그게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게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랑 무슨 상관이냐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부채 한도에 관한 뉴스는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5월인가 6월인가 이제 옐런 장관이 이거 처리 안 하면 우리 디폴트 납니다라고 한번 네. 인터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요 이슈를 말씀을 드리면 미국은 어쨌든 이 부채 한도를 그 법적으로 허용하는 데까지만 채권을 그 부채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부채는 계속 늘어났죠. 근데 보면은 2019년 8월에요. 부채 한도가 22조 달러였어요. 네. 22조 달러였는데 이때 추가 협상을 안 하고 일단은 2년을 유예를 시켰습니다. 한도를 그 한도는 이제 그 기간 유예가 되면요. 예. 사실상 한도가 조금 없어져요. 그 기간 동안에. 예. 기간을 유예를 하면서 그동안은 일단은 초과 발행을 할 수 있게 하는 예. 게 유예이기 때문에 22조 달러에서 한도를 2년 유예했으니까 21년 7월까지죠. 그러네. 이번 달까지예요. 예. 이때 이제 이렇게 양당이 합의를 한 건데 그렇다면 지금 총 부채가 얼마냐? 28조 3천억 달러예요. 이미 6조 3천억 달러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아, 이미 초과한 거군요. 뭐 보통 초과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마어마한 경기 부양을 하느라고 천문학적인 채권 발행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1, 2조도 아니고 보통 이제
올릴 때도 2년마다 한 1조 이렇게 올렸었는데 2년이 지났는데 6조 3천억 달러가 이미 초과 중이니까 야 이거 합의하기 만만치가 않은 수준까지 돼버린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번 협상에서 한도를 그러면 얼마나 올려야 되는 거야? 앞으로도 계속 늘려야 되는데 이게 되게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7월 31일까지 한도 증액이라는 이제 합의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사실은 디폴트인데 근데 디폴트로 바로 가는 건 아니고요. 왜냐면 그 재무부의 현금 계정이 있거든요. 이 현금 잔액을 쓰면서 버티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꼼수를 벌일 수 있잖아요. 만약에 7월 말이 한도 협상 그 네. 이제 이게 그때 넘어가면은 채권 발행 못 하거든요. 예. 왜냐면은 이제는 부채 한도가 넘었는데 그 기간이 끝났으니까. 네. 그럼 그 전에 왕창 채권 발행해서 현금 쥐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예. 그거는 꼼수니까 법으로 막아놨어요. 어떤 식으로 막아놨냐면 예. 재무부의 현금 잔액을 유예하던 2019년 8월 수준으로 맞춰놔야 돼요. 7월 말까지는. 근데 지금 재무부 현금 많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이거 관련해서 이거 관련해서 채권에 지금 수급 키포인트가 있는데 어제 또 우리 유명한 이효석 팀장님이 미국 금리 수수께끼 무엇을 걱정하나 이런 리포트를 내신 게 있어서 여기서 좀 자료를 좀 차용을 했습니다. 네. 이제 8월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8월부터 채권을 신규 발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7월 들어서 국채 발행량이 줄고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꼼수를 부릴 수 없기 때문인데 이러다 보니까 재무부 현금 잔액이요. 그 당시 유예 전에 1330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보통 1000억 달러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어요. 예전에는 네. 그게 정상이었는데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작년 하반기에요. 이게 1조 7천억 달러까지 늘어납니다. 채권은 일단 왜냐면은 돈을 쟁여놔야 됐다고 생각하니까 네. 어마어마하게 쟁겨놨다가 최근 급격하게 소진시키고 있어요. 이 이슈 때문에. 그러면은 7월 말까지 1330억 달러까지 낮춰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도 한 6천억 달러 초반 수준이에요. 아직도 그 정도 돈이 남았어요. 그러면은 월말까지 5천억 달러를 더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채권을 사실은 많이 발행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채권 발행량이 줄었고 근데 시중에 돈은 있다 보니까 금리가 낮아도 일단은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리가 1.2를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뭐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뛰는 건데 네. 그렇다면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네. 지금 당연히 좀 늦어질 거라고 보는데 7월 말에 합의가 딱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금리가 오르나요? 금리가 올라요. 되게 웃기죠. 왜냐면은 야 이게 뭔가 잘 되는 건데 네. 합의가 되면 합의가 안 되면 망할 것 같은데 네. 합의가 되면 오히려 금리가 오를 수 있습니다. 채권 발행량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겠죠. 예. 좀 다시 많이 채권 발행을 할 겁니다. 왜냐면 이제 3조 5천억짜리 그 경기 부양 딜도 지금 합의를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금리는 그때는 뛸 수 있다. 지금 비정상이다 확실히. 예. 그럼 만약에 한도 협상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케이스를 지금 말씀을 네.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부채 한도 협상이 이달 안에 합의되지 않으면 시장에 타격이 있겠느냐. 일단 채권 발행은 중지됩니다. 네. 채권 발행은. 예, 그냥 주식시장 쪽으로 보면요. 근데요 이게 있어요. 늦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기한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 이미 컨센서스입니다. 네,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7월 안에 안 돼. 네. 이거 관련해서는 또 7월 15일 날 하나투자증권의 김성수 위원이 좀 써주신 자료의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왜냐면요 일단은 7월 말까지 의회가 가동을 하고요. 8월 초부터 하원이 놀아요. 휴회에 네. 들어가고요. 상원은 8월 둘째 주부터 휴회에 들어가거든요. 언제까지 노냐? 9월 중순까지 놀아요. 애들 그 뭐 여름 휴가 같은 건데. 그렇네. 그러면 7월 말까지 합의가 안 되면은 8월에는 이게 합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네. 없는 겁니다. 예. 예. 없다 보니까 그러면은 9월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네요. 9월부터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근데 9월은 또 뭐가 잡혀 있냐면요. 예산안 합의해야 돼요. 맞아요. 미국의 예. 회기는 10월부터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9월이 되게 중요해요. 예산안 합의를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거 부채 한도는 또 미뤄질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산안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지만 부채를 또 얼마나 감당할지 결정할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한 10월까지 미뤄질 수 있는데 네. 그때까지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 일단은 1330억 달러 남겨놓을 거잖아요. 네. 이 돈에다가 최근에 보면 이게 이제 안 그러면 이제 디폴트라고 하는데 디폴트 X데이트라고 하더라고요. 디폴트가 나는 네. 날. 근데 이미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의 정책센터에서는 한 10월에서 11월 가야 좀 X데이트가 나올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이제 재무부 현금 계정이 있고 또 이제 비상 그런 또 체계도 있어요. 어디서부터 뭘 이렇게 기금을 돌려 쓰는 게 있고 또 세수가 들어오잖아요. 세수가 올해 세수가 작년 대비해서 매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대요. 작년 네. 대비로는. 세금도 많이 들어오고 현금 계정을 잇기 때문에 한 10월까지는 버틴다. 그러면은 일단 큰 일은 안 벌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예, 예. 되는 거고
이게 디폴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채권을 발행을 못하고 네. 뭔가 돈이 없어지는. 근데 이게 보면 정부 예산안을 9월까지 원래 기한은 9월 20일이에요. 이때까지 정부 예산안을 또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네. 이게 안 되면요. 이건 셧다운이 벌어지면 10월부터. 근데 이거는 되게 많이 있었어요. 트럼프 정부 때 세 번이나 있었어요. 아. 한 번은 한 달 동안이나 셧다운이 네,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갑자기 뭐 무슨 그 이제 뭐 다 무급휴직 들어가고 네. 뭐 다 놀고 뭐 아주 필수 인력 빼고는 다 이렇게 무급휴직 들어가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정부가 네. 안 돌아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네. 근데 디폴트랑 셧다운은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디폴트는 이게 디폴트랑 셧다운의 차이를 이렇게 좀 자료에 쓰셨더라고요. 디폴트는 뭔가 예산 집행을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돈이 거. 돈이 없으니까. 예. 근데 셧다운은 안 하는 거예요. 아. 돈은 있지만 법적인 그게 근거가 네, 안 됐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 그래서 셧다운은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정부에도 세 번 있었고 뭐 짧게는 한 3시간, 4시간 왜냐하면 그때는 긴박하겠죠. 우리 네. 하루라도 이런 거 안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디폴트 우려가 좀 있다. 실제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돼서 2011년에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이슈는 맞지만 결론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부채 한도 협상 7월 말로 알고 있어서 이거 시장의 약지 아니냐고 보는데 한 10월까지는 컨센서스로 늦춰지는 거 알고 있고 또 하나는 부채 한도 협상이 통과되면 금리는 오를 수도 있다. 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야 이제 경제 메커니즘만 봤는데 이런 기술적이고 법리적인 어떤 문제가 그동안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오늘에서야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어떤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좀 저도 배운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매번 이 많은 양들을 어떻게 다 준비하세요, 장선님 것은? 네. 아, 뭐 열심히 준비하죠. 이게 약간 이프로님한테 달려든 거라. 왜냐면 이프로님은 디테일한 거 좋아하시고. 좋아하시죠. 또 약간 좀 대충 준비해 오면은. 그 싫어하는 티를 내시기 때문에 뭔가 단련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이 프로님도 모를 만한 얘기 준비해요. 아, 예. 고생하시네요, 진짜. 네. 자, 그다음에 저는 이 소식도 궁금했어요. 넷플릭스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았는데 게임 얘기가 같이 섞여 있네요. 예, 일단은 오늘 이제 내일 새벽이겠네요. 오늘 네. 잘 끝나고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빅테크의 실적 발표 스타트를 끊는 기업이죠, 넷플릭스가. 네. 근데 기대감은 제로예요. 넷플릭스 기대. 왜냐하면 이게 그 1분기 때도 그 이미 한 2억 명 정도의 그 가입자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1분기에 한 620만 명 예상했는데 한 400만 명 조금 안 되게 나와서 실망이었거든요. 그때 주가가 빠졌었는데 네. 그럼 이번 분기에 가입자 증가 예상치가 얼마냐? 100만 명이에요. 왜 이렇게 낮아요? 이제 이런 거죠. 보면은 코로나 수혜 때 코로나 터졌을 때 한 분기에 1,500만 명 막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랬죠. 근데 그거 소멸됐죠? 네. 그리고 또 경쟁자들 어마어마하게 도전하고 있죠. 뭐 디즈니 플러스부터서요. 네, 네. 그리고 뭐 국내도 보면은 토종 OTT들 막 생겨버리잖아요. 거기다가 아마존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또 우리 장인재께 상상하시는 말씀, 아 이제 볼 거 없다고 이런 사람들도 늘어나다 보니 네. 약간 성장이 좀 둔화되고 있는 이런 이런 아이콘이 돼버렸어요. 관심도 뚝 떨어지고 그거에 비해서 주가는 물론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 이게 지금 1년 2개월째 횡보 중이에요. 네. 그러니까 작년 5월부터 횡보하는 것 같은데 근데 안 떨어지는 것도 신기한 거죠. 일단 버티는 것도 대단한 거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게 어쨌든 성장이 되게 둔화되고 있는 건 분명한데 여기서 성장이 멈추면 아직 그래도 밸류에이션이 높단 말이에요, 넷플릭스는. 네. 그럼 이거 어떻게 감당할래? 이렇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합니다, 넷플릭스는. 아, 호재를 하나 만들었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임 시장에 진출을 이제 발표를 한 건데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7월 15일 날 그 게임 개발 사업 부사장으로 마이크 베드루라는 사람 합류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사람이 누구냐? 그 전에는 바로 오큘러스, 페이스북의 이제 오큘러스에서 게임 및 콘텐츠 담당 임원을 했던 사람이고 그 전에는 EA 그 스포츠 게임 많이 만들었잖아요. 네. 여기서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영입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 중에 그 넷플릭스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비디오 게임을 제공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내년 중에. 근데 추가 과금 계획 없이 지금 그 월정 내고 있는 구독자들은 그냥 할 수 있게. 아, 그럼 게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게. 예, 그러니까 이탈 방지는 알겠는데. 네. 근데 돈은 더 들어가잖아요. 네. 그건 또 걱정이에요. 그렇네요. 어차피 들어오는 돈 똑같을 텐데 가입자가 안 늘면 물론 늘긴 하겠죠. 게임 때문에 늘긴 하겠지만 어쨌든 비용 감당에 대한 걱정이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사용자를 붙잡아야 되는 절체절명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이게 넷플릭스는 확실히 알고 있어요. 이용자의 시간 확보 경쟁이다. 그래서 19년 주주선언에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최대 라이벌은 뭐 HBO가 아니다. 네. 포트나이트다.
포트나이트. 네, 왜냐하면 시간에 대한 경쟁인 거죠. 시간을 잡아먹는 경쟁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쨌든 게임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생각도 드는데 오리지널 IP가 많잖아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그러면 게임도 오리지널로 개발하는 거예요? 그걸로 당연히 개발할 수 있는 거죠. 우와. 원래는 그 IP로 게임을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그거에 몰입감을 가지니까. 예, 예, 예.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 소니랑 동맹을 맺느냐 지금 두 개 갈림길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소니랑 동맹을 하면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의 그런 아주 그런 명작들을 또 독점적으로 넷플릭스까지 끌고 오는 거를 인데 만약에 자체 개발을 한다면 아마 게임 스튜디오의 개발사 인수 가능성도 좀 있을 겁니다. 뭐 이쪽이겠죠. 아무래도 넷플릭스가 원하는 거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그렇죠. 예. 근데 또 시장의 시선은 좀 차갑습니다.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 이제 IB들이 있는데 웨드부시에서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10년간 일자리를 네 번이나 옮겼고 또 넷플릭스 경영진이 게임을 잘 아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번스타인이라는 데서는 이거 뭐 지금 영상도 치열한데 회사의 집중력이 분산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좀 우려를 하고 있어서 게임 산업 진출에 대한 기대보다는 기존 산업 성장의 좀 한계를 신호로 나타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요. 또 왜 그러냐면 게임 시장은요 대형 플랫폼들의 무덤이었어요. 이게 보면 디즈니가 2016년에 게임 사업에 철수를 합니다. 네. 게임 하려고 했어요 디즈니도. 네. 그래서 지금 캐릭터 라이선싱에만 좀 집중하고 있고요. 아마존도요 2016년에 PC 게임 3종을 개발한다고 발표했는데 2019년부터 뭐가 자꾸 중단이 돼요 하나씩. 그러다가 예. 2020년에 마지막 진행하던 것도 결국은 중단했고 개발 중단합니다. 예. 사실상 중단이죠. 그리고 구글도요 스타디아라고 하는 지금 이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 갖고 있는데 네. 자체 게임 개발은 올해 2월에 중단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만들지는 않겠다라고 중단했기 때문에 게임 사업에 안착한 대형 플랫폼은 좀 마이크로소프트가 유일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2000년에 게임 사업에 진출해서 2001년 엑스박스 출시하고 지금 뭐 15개 게임 스튜디오를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리고 엑스박스 게임 패스라고 해서 이 구독형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로 생태계를 이미 확장을 했죠. 근데 이 넷플릭스가 게임 사업을 어쨌든 만약에 제대로 하게 된다면 네. 그 한다고 과정을 하면은 넷플릭스도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한번 본 효과가 있죠. 넷플릭스가 지금 이런 식으로 동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사들이고 지원을 하면서 국내 그런 제작사들도 많이 컸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게임 개발사들도 일거리가 많아지고 또 인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또 그런 그 드라마나 영화 제작사에서 나왔던 것들이 게임 산업에 일단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일단은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할 거니까 네. 그런 것까지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넷플릭스가 게임 산업에 진출한다라는 이게 넷플릭스에게는 약간 퀘스처 마크지만 네. 게임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회사들에게는 호재이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참 이게 점점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기존에 이렇게 플랫폼 비즈니스를 했던 많은 회사들이 급성장하고 신규 투자를 들어오는 회사들까지 늘어나면서 아주 발빠르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려는 노력들이 아주 횡행하는데 맞습니다. 야 이것도 하여튼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일단 마지막으로 네. 한 30분 지나면 이제 블루 오리진 네. 출발할 것 같아요. 예예. 예. 그 아 그렇네요. 오늘이죠. 오늘 예, 맞아요. 예. 그거 뭐 또 좀 흥미로울 것 같고 그 제프 베조스의 베스트 프렌드가 누군지 아세요? 누군가요? 아마존. 아마존? 아마존일 겁니다. 죄송합니다. 존니 선생님일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야, 네. 준비해 오신 거죠? 아주 더운 무더위를 네. 싹 날려보내는 아주 썰렁한 여러분들 네. 나가시면 안 돼요. 네. 아, 우리 장선님이 항상 유쾌하게 진행해 주시고 또 이런 유머도 챙겨 주셔서 하여튼 장이 좀 우울할 때는 우리 장선님 같은 파지티브한 낙천주의자들이 결국은 네. 살아남더라고요. 이럴수록 더 긍정적으로 맞아요. 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또 다음 주에 또 재밌게 만나야죠. 아, 그래야죠. 알겠습니다. 그럼 한 주 동안 잘 보내시고요. 네. 저도 다음 주에 인사 또 다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